짱구를 쉽게 그려봐요. 오, 짱구를 쉽게 그려봐요. 빵빵구 뿡뿡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뿡. 방해꾼 등장했다. 우와 우와 우와, 짱구 어떻게 그렸어? 캐캐캐. 저는 짱구를 잘 그려요. 어떡하지,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그리지. 누나, 나도 짱구 그리는 방법 알려줘. 뿡뿡. 짱구 그리는 법 어떻게 알려주지? 어떻게 알려주지? 살짝 킹받는다. 저는 맨입으로 짱구 그리는 법을 알려주지 못해요. 누나, 이제 짱구 그만 따라하고 나 진짜 짱구 그리는 방법 알려줘. 나도 그리고 싶단 말이야. 멋지게 그리고 싶다고. 저는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오바키 누나, 그 아이스크림은 내 용돈으로 산 건데. 캐캐캐. 그래도 저는 그걸 먹고 싶어요. 그래야지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하, 알겠어. 그럼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으로 딜. 딜? 고객님, 저는 선입금이 되어야지 그려드릴 수 있으세요. 아이스크림을 먼저 먹어야지 알려줄 수 있어요. 알겠어. 아이스크림 먹게 해줄 테니까 그럼 뭐 지금 먹을까? 캐캐캐. 좋아, 그럼 먹어볼까? 아이스크림 먹기 준비 시작! 뿡! 아자비 형 아이스크림 먹는다! 오늘 중 제일 신나는 모습이다. 룰루룰루. 흉! 우와! 오! 딸기맛! 맛있어! 깨깨깨! 아! 누나! 유치원생으로 변했다! 어? 내가 변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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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어! 나 유치원생으로 변했다! 나 유치원생으로 변했다! 겉모습을 보아하니 내가 오빠인 듯한데. 왜? 오빠라니! 넌 나보다 동댕이잖아! 누나이면서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군. 혀가 짧아지는데. 혀가 짧아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넌 딴 거 못 그리잖아. 난 딴 거 잘 그릴 수 있어. 너가 나한테 누나라고 해야 내가 그리는 방법 알려줄 거야. 아, 이걸 어떡하나.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나 됐는데 누나라고 하기엔 영 자존심이 상하는데. 체면이 안 사는군. 캐캐캐. 그럼 알려줄 수 없다. 알겠어, 누나라고 할게. 그냥 다 알려줘. 뿡뿡. 뿡! 누나라고 했다. 그럼 내 그림을 보고 잘 따라해봐. 그럼 너도 쉽게 그릴 수 있어. 다 탄탄히 알려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봐. 땅구 그리기. 매직으로 그릴 거야? 응, 나도 매직으로 그릴 거야. 아, 내가 태권도 노랑띠나 되어서 유치원생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아야 되나? 내가 보기만 그렇지 나는 너의 누나라고. 참 자존심이 상하는군. 그래도 내가 누나야. 내가 반을 그릴게. 너가 반을 그려. 알겠다. 그게 우선 눈을 그려둘 거야. 눈을 동그라미를 다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다원 동그라미 하나 캐캐캐. 다원 동그라미 하나 캐캐캐. 다 됐다. 다음에 그 옆에 또 다원 동그라미 눈을 그려둘 거야. 다원 동그라미 눈 그려주기. 오. 오케이, 그렸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 그려둘 건데 어차피 여기를 색칠해둘 거라서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주변을 색칠해두기.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주변 색칠하기. 오케이.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주변 색칠하기. 오케이. 잘했다.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둘 건데 일단 이렇게 그려둬. 같이 눈썹 그리고 짝짝이어도 괜찮아. 그런 다음 이 점 위에다 일직선으로 올린 다음에 점 찍고 부메랑을 하나 그려두고 동그라미 부메랑 하나 그려두고 동그라미 이 눈동자 위에다 일직선으로 점 찍고 부메랑 하나 그려두고 동그라미 부메랑 하나 그려두고 색칠해도
닥틀닥틀. 오, 나도 할 듯다. 카카카. 동그라미 동그리고 부메랑 그리고 색칠해주기. 점 찍고 부메랑 그리고 색칠해주기. 어때, 나 잘했지? 카카카. 진짜 잘했어. 그 다음에 여기들 입을 그려둘 건데, 입을 아 이렇게 그려둘 거야. 아, 깨깨깨. 잘했어. 그 다음 눈썹과 눈썹을 이어둘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눈썹 밑에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갔다가 귀를 그려두고 이 눈썹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볼이랑 이 입술이랑 그려줄 거야. 볼 이렇게. 그다음에 입이랑 귀까지 연결. 오, 오! 나도 해볼게. 눈썹 연결. 눈썹에서 일직선 내려가. 귀 그려. 그다음에 내리고 볼 그리고 일직선으로 그려줘. 잘했다. 그다음 머리카락 그려줄게. 이 위에 머리카락을 덮어주고 색칠해줘. 이 머리카락을 덮어두고 내려줘. 그 다음에 안에 색칠해줘. 어때? 짱구 얼굴 같지? 짱구 얼굴 같다. 우와. 잘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몸통 그려줄 거야. 내려주고 만대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채채 그리기. 잘했다. 그 다음에 톤 그려둘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톤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다. 난 바디 그려줄 건데, 바디 그리고 내리고 내리고 위에 그리고 다리 그리고 다리를 그려둘 거야. 신발 그리고. 그럼 짱구 완성! 나도 그려보면 캐캐캐 캐캐캐 캐캐. 누나 거 보고 똑같이 그리면 캐캐캐 캐캐캐. 신발 그리고 신발 그리고. 짱구야 캐캐캐, 너 왜 이렇게 다리가 짧니 캐캐캐. 너무해요. 이제 색칠해볼 거야. 얼굴부터 색칠해볼게. 얼굴 색칠해두면 손이랑 다리까지 다 색칠하는 거야. 자, 너 색칠해. 색칠한다. 색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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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 그 다음은 입을 색칠해줘. 입을 색칠한다. 색칠한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색칠해주기. 자, 색칠 색칠. 빨간색 티셔츠 색칠. 그다음에 노란색도 바디 그 색칠해주고 바디 색칠해주고 노란색 바디 색칠.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팀바 색칠해주면 끝. 주황색 팀바 색칠. 완성했다. 킥킥킥. 안녕하세요, 분. 설마 악마 박세인 누나? 오비키, 너 유치원생 됐네? 아, 걸렸다. 큰일이다. 다행이다. 휴. 난 또 설마 악마 박세인 누나인 줄 알고 도망갈 뻔했네. 뿡뿡. 진짜 웃기다. 너네 이거 봐라. 우리 아빠가 이런 것도 사주시고. 뿡. 귀엽지, 뿡.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다. 와, 짱구 그림이다, 뿡. 짱구 그림 부럽지? 오비키, 너 왜 유치원생이 됐어? 뿡. 그게 어떡하지? 내가 유치원이 된 건 알면 양걸 내가 도망 날 텐데. 어떡하지? 아하하, 오비키 유치원생이 됐네.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괴롭혀야지. 박대리 나 놀릴 거야. 안돼. 누나, 내가 도와줄게. 갈래 누나, 저기 봐봐. 저기? 뭐가? 누나! 아! 에? 뭐가? 힘 속에 찌키키키! 너 나 놀리냐?
장난치지만 알았어 뿡뿡. 어? 오비키? 어. 방금까지 넌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너 꿈꾼 거 아니야? 나 유치원생 아닌데? 그런가? 어. 나 요즘 도통 잠을 잘 못 자서 현실과 가짜가 구분이 잘 안 된다. 아 그래? 갈래야 너 좀 푹 자야겠다. 응! 나도 그리는 방법 알고 싶다. 알려줘라 뿌! 어, 오마이비키 보고 그리면 돼. 알겠어. 오마이비키 보고 그려야겠다. 자, 오늘도 신나게 짱구 재밌게 그리기 대성우.